이제 오늘 또 꿀템 하나 또 가르치러 꿀팁을 전수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네, 맞습니다. 다이애나 사실 뭐 많이 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이 이 챔피언을 만났어. 내가 많이 안 했지만 이 챔피언을 해서 네, 맞아요. 갑자기 티어가 확 상승했어. 네, 저에게 텀넬을 선물해줬습니다. 네, 심지어 네. 2주 만에. 네, 2주 만에. 지금 오늘 장인분께서 이 챔피언으로 뭔가 보여줘야죠. 어? 불러. 어? 어! 와, 5인분 지났는데 이게 끝이네. 빨리 다 한방 하죠. 네, 빨리 할게요. 이 판 한번 잘 해봐야죠. 잘 해야 됩니다. 일단 벤 한번 보여주시죠. 벤은 뭐 벤하나요? 일단 저는 무조건 거부벤. 항상 거부벤입니다. 챔피언이 너무 사기라서. 네. 저는 눈은 이거 고정입니다. 이거는 뭐 저기 뭐 다 아시는 거겠죠? 네, 그냥 정석이죠? 네, 정석이죠. 네. 여기서 CC만 하면 이거 하나 바꾸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죠. 가봅시다. 네. 어? 정글 탈리 아니에요? 믿은 줄 알았는데 이 판은 리시를 받으면 좋긴 한데 그냥 탑이 무한다이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은 여법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또 리시를 해준다네요? 오 뭐야? 어, 아... 어 그래도 풀이 빠졌어요. 이러면 오케이 좀 여법? 네 여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풀은 빠졌어. 야 리시 빡세다. 와... 한국 달아요 달아. 이러면 3분 10초 나오겠는데요? 안 된다고. 혹시 인생 최대 기록인가요 형님? 거의 버칼 주네. 한 대 정글에 핑 찍어주시고. 오, 또 와드 너무 잘 해놨네. 탑님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다이브 라인이긴 한데 왔거든요. 그러면 킹각선 같은 경우 성공시켜야 됩니다. 안 죽어주기만 해도 아이들이로 진짜 살았어요. 그래서 흘렸다. 네, 흘렸어요. 탑님 잘해주네. 마음은 찢어지실 거예요. 그죠, 라인 다 버리고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도 뭘 해내야죠, 이러면? 네, 해내야죠, 무조건. 원래 일반적으로 그건 다이애나 하실 때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텀 게임으로 항상 연결을 하시는군요. 네, 항상 연결돼요. 그러니까 매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네. 해야 되죠, 무조건. 다이브를 하는 거예요? 네, 다이브를 해야 됩니다. 아, 따버렸네, 탑에서 결국에. 하지만 해줄 수도 없다고. 전 빼면서. 이제 프리딜? 어, 어쩔게.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 이건. 그리고 저는 바이빙. 제가 캠프는 훨씬 앞서서 이득인 것 같아요. 루시안 남이 잘 뛰는 거. 탈리아가 시간을 많이 뺏겼죠. 네, 많이 뺏겨서. 칼론이 왔는데, 이거 딱 가줄게. 아, 이거. 다 잡혔다, 이건. 이거는. 아 초반이 너무 안 좋은데? 항상 초반 좋았는데 이번에 안 좋다? 그럼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상당 차이를 계속 벌려야겠네요 상대 정도. 세주가 개몸이 좋아서 일단 작골 먹고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라인을 받아야겠네.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죠?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약간 입구에 미소가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어쩔 아니야.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어떻게 네. 버릴 수도 이거 뭐 아, 그지 아예 어떻게 한번 어떻게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일단 공 배웠거든요. 이걸로 한번 첫 공을 잘 써서 역전해 보도록. 뭐해? 방금 클린 못하고 왔다 갔다 일부러? 네. 어 나이스 이런 거 좋아요. 용을 챙겨줍시다. 주도권이 다 있어. 근데 이게 잘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잘 잡네요. 어 이거 좋다가. 해줘도 오거든요. 어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풀도 빼서.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할 게 없어. 어. 여기서 공만 봐줍시다. 와 네 이거 진짜 해야 돼. 조물자 아니야 지금? 공이 살리나? 아 못살리. 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이제. 아 좋거든요. 기존도 빠졌어. 존나 좋다 이거. 소라카 힐이 연령을 줘야겠네. 일단 붙어줍시다. 어? 죽였다! 네, 남이도 오면 이거 할만한다. 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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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기다. 근데 트타가 저기 들어가 버리네. 좋아 일단 탈론 인사상태.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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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전령 체력? 전령 봐야 돼. 오! 괜찮아! 쳐줘. 오씨 먹어주고. 어떻게 먹으면 되죠? 먹어줘야 돼. 아 전령 먹을 때 이 스킬이 진짜 좋네. 네 계속
자, 방탁 900. 지금. 사귀어 볼게. 체력도 아니고? 아, 그냥 이거? 오! 찾아줘. 와! 근데 이거, 얘들아, 제발. 아, 오! 땀이 미쳤어! 제발. 이거 잡아. 커버. 와. 일단 일로 가서. 미쳤다, 막. 큐끝? 여기! 와! 잡아, 좋습니다. 이러면 일단 성장은 끝났죠, 제가. 미쳤다! 이게 방금 한 것도 이 궁잉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우연님의 그 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빅입니다. 그러니까 이 쓰면서 도중에 궁으로 그냥, 그러니까 네. 도착 전에 그냥 궁을 네, 쓰고 궁이, 들어가는 거. 네. 먼저 CC가 터지고 들어가는 거라 네. 반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딜이 약할 수 있죠. 딜이 약할 수 있죠. 네. 근데 네. 방금 같은 각을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맞습니다. 바로 그냥 그렇게. 순식간에. 아니, 전 체력이 없어서 당연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걸 해내네. 전랑이 거의 끝났어요. 네. 저는 이 전령을 이제 바텀에 풀어주면서 이 바텀을 깰 겁니다. 오, 아, 좋다. 이건 바로 띄워줄게요, 이거. 루시안이 근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기 포탑인데? 못 먹으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이 제일 적기죠. 그쵸. 제가 커주고 일단. 이거 성장 엄청 돼야 돼. 됐다. 집 갔다가 이제 용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판은 유불이랑 존양중 목으로 나요. 이번엔 존양. 존양. 제가 녹을 수도 있어서 멜넥 탈리아 탈론을 녹을 것 같으면 존양 하면 되고 네. 딜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유불을 가시면 됩니다.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용 챙길게요. 원딜들이 잘 커서 원딜도 둘이라 네 둘이에다가 남이라서 네, 그렇죠. 이게 또 탱이 살짝만 탱키해져도 그렇죠. 충분한 이제 파워가 나오니까 팀이 휴가 계속 삥나네요. 우리 시작부터 그랬어요. 아, 끝까지. 바깥 한번 붙어줘. 와, 세주다. 나이스. 탈론을 다. 붙어줍시다. 아, 죽긴 죽겠다. 죽긴 죽겠는데. 남비전을. 오, 나이스. 좋거든. 같이 끊어줘. 뭔 딜이야? 지금 워낙 성장이 잘 돼서. 큐는 아, 뭐예요? 맞춰가지고. 큐는 어떻게 돼요? 큐가 자꾸 이상해. 아, 큐는 이제 이렇게 하면 못 맞출 아, 수 있다는 거 보여준 아, 거예요? 아, 그쵸. 이제 도망도 차단할 겸 약간 그런 식으로. 맞아. 너무 어긋진가요? 2차 깨주시고. 다이애나가 포탄 미는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이게 주문용 높으면 파워 빨리 미는 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쵸. 오히려 주문용 높고 공속 빠르면 그게 더 빨라요. 맞아요. 영약까지 네. 먹으면. 그죠. 이번에 바로 붙어줍시다. 다이애나로 내셔는 안 가세요? 내셔는 이제 인파이팅 챔피언이 많을 때 상대. 아 상대가 그리고 정글이 거의 ADD. 상대 정글. 이거 봐주면 되죠. 무조건 이게 내셔는 잡아줘. 타겟을 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나요? 저희는 일단 딜러 순으로 봅니다. 아 딜이 더 센? 네. 와 뭐야 방금? 바로 이제 반응해서 여기까지. 방금도 뭐였어요? 방금은 그냥 궁풀입니다. 다이애나 꽃. 어? 선현이 나온다. 와, 궁풀. 와, 미쳤다. 방금 15분 만에 터트리는 게임.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판은 초반에 말렸으니까 후반에 잘 되는 거. 그니까, 이게 오늘 무슨 날인가요? 뭔 날이야, 오늘. 네. 초반에 잘 되면 지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다이애나. 고수라고 해요. 고수, 장인은 아니고. 장인은 아니고. 네, 고수. 네. 네. 그리고 꿀팁. 아, 그 뭐 꿀팁 한번 볼까요? 아, 꿀팁 하나 볼까요? 네. 꿀팁보다도 그냥 기본적으로 네. 다이애나 할 때 알아야 되는 부분. 그건 알아야 되죠. 상대가 이건 실전에서 안 나온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있으면 표를 맞추고 표식이 생깁니다. 네. 여기서 원래 보통 2를 한 번 쓰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데 2를 쓰고 초기화가 돼서 2를 한 번 더 쓰는. 원래 두 번을 쓸 수 있는데 네. Q를 쓰고 바로 이 앞에 있는 적한테 E를 맞추면은 네. E를 세 번 쓸 수 있습니다. 아 원래라면 두 번밖에 못 쓰는데 네. 이 앞에 있는 적에게 빨리 쓰면은 이 뒤에 있는 표식이 남아버립니다. 오 얘한테도 탈 수 있게끔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여줄게요. 이렇게 쓰면 얘가 표식이 남아요. 아 앞에 있는 먼저 때리고 얘한테 쓰는 한 번에 써보시죠. 그럼 다 써보세요. 네, 한 번에 쓸게요. 주고 E 쓰고 세 번. 오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안 나왔지만 네 이게 근데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한 팁이란 거죠. 그쵸. 특히나 한타같이 상대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몰려있는 상황에서 네. 맞추고 얘한테 또 가고 그쵸. 또 가는 세 번 쓸 수 있는 이런 거고. 어 좋고요.
하나는 아까 계속 말했던 네. 2궁. 보통이라면 그냥 Q 2 쓰고 가셔서 궁을 쓰는데. 그렇죠. 근데 이러면 딜은 더 셀 수 있어. 네, 이러면 딜은 더 셀. 네. 방금은 1000 박혔어요 궁극기. 네. 방금 근데 가면서 2궁을 눌러버리면 동시에 가면서 터집니다. 이러면 딜은 약할 수 있어. 방금 700 박혔죠. 네. 근데 반응을 못한다. 그렇죠. 상대 반응을 못한다. 반응을 잘 못해. 네. 이게 아까 이제 전판에 딱 나왔던 계속 썼던 제가 하시기 전에 W 써도 좋아요. 저기 가면서 터지니까 딜이 약하면 W 써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한타 보시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있으면 이궁풀 여기 다 터집니다. 오, 이건 진짜 반응하기 힘들겠다. 네, 반응하기 힘들고 제가 하는 팁은 네. 다행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이애나 고수! 고수! 장인이 네. 아닌 고수! 일단은 신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일단 우튜브로 활동하고 있고. 우튜브? 네, 우튜브. 네, 우연이라 다이애나 장인으로 네. 일단 활동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라 많이 미숙했는데 옆에서 테스터님이 긴장도 많이 풀어주시고 해서 아, 예. 방송도 잘 치는 것 같아요. 먹고 그랬죠. 네. 뭐 많이 지긴 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애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나니 테스트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내 이름 카페 뭐야? 훈과 함께 카페 지금 갈 거세요.